옷을 밍크를 지금 리폼을 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옷을 이렇게 리폼을 했습니다. 조끼식으로. 옆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라인을 너무 많이 안 팠고요. 암호를 너무 파면은 이렇게 파져가지고 할머니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팠습니다. 암호를. 암호를 덜 팠고요. 여기에 지금 옷이 적어서 사진을 보면 옷이 적잖아요. 그래서 옷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3cm, 반대편에서 3cm 해서 이거 입었을 때 이게 스트리밍에 고무줄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입으면은 이게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펴지게끔. 그래서 단추를 풀었을 때는, 후크를 풀었을 때는 아주 편하게끔. 그래서 이거 지금 마크라를, 이렇게 밍크 목도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거 차이나 카라로 했는데요. 평소 때는 이렇게 입다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춥고 그럴 때는 목을 감싸주기 위해서 이게 후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이나식으로 입으면 됩니다. 이쪽에 그림을 보면은, 반대편에 그림을 보면은, 반대편은 굉장히 이렇게 컸었잖아요. 이렇게. 큰 데를 잘라냈습니다. 잘라가지고 이 앞부분은 1인치 반으로 하고요. 여기는 2인치하고 뒤는 3인치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은 카라가 차이나 카라가 뒤에는 좀 쓰고 앞에는 좀 작고. 그래서 이쪽도 지금 앞마이 쪽도 이렇게 이 앞마이 쪽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반듯하게 쳐냈습니다. 제가 잘라냈어요. 반듯하게. 이 선을 직선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었을 때 후크를 여기까지 풀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허리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은 허리선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잠궜을 때는 이렇게 당겼을 때는 이것이 완전히 늘어나서 이게 되게끔 이렇게 그 사모님이 좀 뚱뚱하시더라고요. 77 사이즈 이렇게 큰77 사이즈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오른쪽에 그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 이 옷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이제 목도리는 이렇게 이제 소매에서 이렇게 따냈는데요.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 추울 때는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암홀이 지금 11인치 정도 됩니다. 11인치 10반 11인치 지금 브라우스 입고 입어도 여기 겨드랑이 밑은 잘안 보여요. 나시 같은 거 입으면 이제 보이겠죠? 브라우스 같은 거 입으면 브라우스 많이 덮어지면서 앞머리 이렇게 멋지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면, 뒷모습 보면 아주 멋있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하고,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 이 옷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날씨가 춥지 않아서요. 이렇게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운전하고 그러면 거추장스럽습니다. 이렇게 팔이 있으면은 거추장스럽고 굉장히 불편해요. 옛날에는 추웠으니까 그렇게 입었지만 제가 봤을 때이옷한 15년 이상 된 옷입니다. 한 20년. 그때는 이 옷이 최하 못 줬어도 한 500만 원씩은 줬을 거예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1200만 원 그랬거든요. 은요 털 같은 것은 1200만 원씩 했었거든요. IMF 전이죠. IMF 전에 사는 옷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아주 관리를 잘해서 아주 가죽도 부드럽고요. 아주 털도 자클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새로운 작품이 특별한 디자인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그 디자인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디자인끼리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Thank you.
이 옷을 밍크를 지금 리폼을 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옷을 이렇게 리폼을 했습니다. 조끼식으로. 옆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라인을 너무 많이 안 팠고요. 암호를 너무 파면은 이렇게 파져가지고 할머니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팠습니다. 암호를. 암호를 덜 팠고요. 여기에 지금 옷이 적어서 사진을 보면 옷이 적잖아요. 그래서 옷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3cm, 반대편에서 3cm 해서 이거 입었을 때 이게 스트리밍에 고무줄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입으면은 이게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펴지게끔. 그래서 단추를 풀었을 때는, 후크를 풀었을 때는 아주 편하게끔. 그래서 이거 지금 마크라를 이렇게 밍크 목도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거 차이나 카라로 했는데요. 평소 때는 이렇게 입다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춥고 그럴 때는 목을 감싸주기 위해서 이게 후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